자유한국당의 그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마지막 고향입니다. 제가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오늘 아침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제 저희 지지하시는 분들이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암흑의 터널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당이 괴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암흑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작년 7월에 당대표 된 이래에 국정농단 세력과는 단절을 하고 거기다가 조직혁신을 하고 인적정산을 하고 이제 곧 2월까지는 정책혁신까지 할 겁니다. 우리 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새롭게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겁니다. 이제 나는 우리 구청장님들 전부 다섯 명이 다 되기는 처음이죠. 울산 사상 처음이죠. 여기 삼성구청장 없죠? 한 사람 있어요. 울주, 아이고. 예, 네. 저분 제하고는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 당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저들이 세월호 사건 부풀리고 국정원 대검 부풀리고 그렇게 해서 탄핵을 유도하고 탄핵되고 난 뒤에 좌파 광풍 시대를 열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7개월도 안 돼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를 한번 봅시다.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개발을 했어요. 자기 체제보장용이라요. 자기 체제보장용이라면 왜 미국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겠습니까? 그거는 유사시에 미국 참전을 못하도록 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까지 개발했다. 말하자면 지난 6.25 때 우리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한 달 만에 전국을 다 지배를 해버렸어. 부산, 대구 일부 남고 나머지는 전부 인민군 치하에 들어갔어.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 안 했으면 이 나라는 그때 공산화됐습니다. 이제 참전하고 바로 반격을 해서 몰아냈어요. 그 기억이 있으니까 미국을 우리를 돕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ICBM까지 개발합니다. 단순히 핵폭탄만 개발했으면 체제 보장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ICBM까지 개발한 것은 남침용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북핵 동결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동결이라고 할 거 없어요. 이미 다 개발해버렸어요. 마지막 석달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석달은 무엇으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느냐? 평창 올림픽 쇼 가지고 벗어나려고. 위장평화공세에 이 정부가 호응을 하고 있어요.
나라 전체가 김정은 그 철없는 어린애한테 핵으로 이제는 우리가 계속 위협을 당할 건데 그걸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마지막 평창올림픽 정치 쇼에 같이 놀아나고 있대. 그래서 이 정부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자격이 없는 정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경제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청년들이 어디에 지금 매몰이 되어 있습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라면 거의 20, 30대는 가상화폐 거기에 투자를 하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 30대들이 뿔이 났어요. 문재인 지지 철회한다고. 20, 30대 절반 이상이 등을 다 돌렸어요. 또 자영업자, 지금 아마 문 닫기 일보 직전입니다. 중소기업 문 닫기 일보 직전입니다. 대기업 투자 안 합니다. 기업 옥죄기 하는 바람. 세계가 지금 법인세를 다 내리는데 이 정부는 법인세를 올렸어요. 이런 판에 청년 일자리는 사상 최악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일자리 만든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청년 일자리가 사상 최악입니다. 근데 최악인데도 이 정부 하는 일 보세요. 맨날 쇼만 하죠. 국민 상대로 쇼하고 영화 보고 대통령이 질질 울고 지도자는 우는 거 아닙니다. 지도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요. 응? 어디 가서 이제 제천 참사 가서도 울고 지도자는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요. 돌아서서는 울어도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중민 쇼를 해가지고 상황을 넘어가는 거. 이 국민들한테 쇼통 정권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는 쇼통 정권이라고 해. 쇼 해가지고 어떻게 무마하는 그런 정권이라고 해. 이런 쇼 정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또 헌법 개정한다. 우리 당을 지방분권 반대하는 당이다. 좌파 시민단체 이용해서 그래 선전하고 있어요. 지금 헌법에 지방분권 시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헌법 개정을 안 해도 지방분권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김기현 그 판사 출신은 한번 물어봐요. 지방분권이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개헌 안 해도 돼요. 법률만 지금 저거들이 딱 틀어지고 풀어주질 않고 있어요. 예? 법률만 개정하면 지방분권은 됩니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국세를 지방세로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분권이 되는데 마치 좌파 시민단체 동원해가지고 헌법에 지방국이 안 돼 있는 양 국민들 상대로 쇼를 한다. 목적은 어디 있느냐?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변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들 진영 사람 중심으로 한 헌법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헌법 시안을 보면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경제체제예요. 응? 말하자면 방한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방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권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네. 외교도 안 봅시다. 미국에 가서 쥐어박히고 일본에 배척당하고 중국 가서 지원자 밥 먹고 그래 갔다 와서 자화자찬했다고 나타나는 거 보고 참 갑갑하다. 에? 나라를 지금 국격을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고 잘했다고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정부가 정권을 잡은 거는 국정원 댓글하고 세월호를 과대 포장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공격해서 잡은 정권이에요. 탄핵시키고. 그래 해놓고 저가 지금 정권 유지를 뭐로 하느냐? 문슬람, 문재인 광신도들의 댓글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댓글을 공개해서 국정원 댓글은 불법이고 문슬람 댓글은 적법한 겁니까? 거기에 홍준표 기사나 자유한국당 기사가 포털 메인에 뜨는 순간 문슬람들이 벌떼처럼 다 달려들어갖고 욕설로 도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아무리 잘못한 기사 나와도 또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옹호를 합니다. 댓글로 집권한 저 세력이 댓글로 지금 자기들은 불법 댓글로 정권 유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70%라고 어젠가 아닌가 또 발표를 했길래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참 한심하다. 나라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는 참 한심하다. 그 여론조사 자세히 보면요. 자기 대선 때 찍은 사람이 50% 넘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70%가 넘는 자기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예컨대 어떻게 하냐? 작년 8월 22일, 23일 우리나라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데서 여론조사 한 걸 갖다가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로데이터를 보면 2만 4천 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중에서 통화가 된 게 5,300명이에요. 5,300명이 통화됐는데 여기가 어느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전화를 다 끊어버린 게 4,300도예요. 그럼 응답한 사람이 1,003명이야. 그 중에서 문재인 후보 지난 대선 때 찍은 사람이 51%야. 민주당 지지한 사람이 70%야. 그래가지고 저끼리 여론조사가 70%라는 거예요. 만약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당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면 아마 홍준표도 한 70, 80% 지금 나올걸요. 말하자면 자기 지지자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국민 여론조사로 둔갑시켜가지고 그걸 지금 매주 국정 뭐 지지도 조사라고 발표를 합니다.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오늘 부산서 이 나라를 괴벨스 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 괴벨스 공화국이란 게 뭔가 하면 독일의 나치 시대의 선전 장관이 괴벨스입니다. 괴벨스의 선전 이론은 보면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 이게 괴벨스의 선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70% 된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전부 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그런 식으로 하더라. 이제는 이제 우리 따라대는 기자들은 대부분 알아요. 그거 잘 안 믿어요.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거짓말을 계속해서 참말로 만들어가는 괴벨스 공항으로 몰고 가고 있다. 나는 국민들은 현명하다고 봅니다. 선거 때 민심이 폭발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우리가 압승을 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우리가 국정 파탄세계라고 몰리고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되고 당이 붕괴지경이고 할 때 지금 대한민국 최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마지막 대선 여론조사 때 홍준표 지지율을 11%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깨보니까 24.1%예요. 지금 여론조사도 곱하기 한 2.5쯤 하면 우리 당 지지율입니다.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 발표되는 거 그것을 곱하기 한 2.5 정도 하면 그게 우리 당의 실질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 공화국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민심은 자영업자들이 길거리 내몰리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700만입니다. 중소기업 100만 이상이 길거리 내몰리고 있어요. 그 사람 가족들 이 문재인 정권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선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매일 방송 장악, 그 방송 다 탈취했잖아요. MBC 저 탈취했지. 응? TV에서 곧 탈취하지. 민방도 지금 탈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종편 제어가건 딱 지고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지. 신문 압박하지요. 여론조사 조작하지요. 댓글 부대 동원해가지고 포털 거기 다 조작하지요. 이런 괴벨스 정권은 아마 국민들이 곧 알게 될 겁니다. 전부 대다수가 그게 아니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은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는 그 사이에 5개월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정 파탄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74명을 새로 바꿉니다. 전 지역구의 위원장의 3분의 1을 바꿉니다. 정당 사상 이거는 혁명입니다. 정당에서 당협위원장 두세 명 바꾸고도 당사가 증거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냉혹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참고 또 참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당협위원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에는 어떻게 보면 산업화 시대의 산업 수도였고 또 이 나라의 부를 일꾼 그런 위대한 도시입니다. 이 위대한 도시는 저희 보수 우파 세력들이 만든 것이지 책임없는 진보 좌파들이 만든 업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김기현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울산의 모든 시민들에게 우리가 하나하나 모두 나가서 설득하고 그리고 설득해서 우리 모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겠죠? 우리 당원 동지들 믿고 저는 또 서울 가야 돼. 오늘 서울 가야 되는데 울산은 서두에 말한 듯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고학으로 서울 올라가 있었고 내 가족들은 전부 울산에 내려와서 정말 힘들고 눈물겨운 세월을 보내던 그런 땅입니다. 저로서는 마지막 고향입니다. 홍준표가 고향을 배신한 일이 없는데 고향 사람들이 홍준표 배신하면 안 되겠죠? 딱 세 번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긴답니다. 6.3 지방선거 6.13이지 옛날에 6.3 지방선거였어. 자, 6.13 지방선거 우리 반드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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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대표님 말씀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